자, 다음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번에는 앤니님의 사연입니다. 日本の言葉に 一期一会 というのがありますが 私はこの言葉の持つ意味が好きです 一生のうちに一遍だけの機会 という意味ですが 韓国にもこういう意味の言葉がありますか? ジョンウンさんのボイスメールも毎日していますが その日の放送は二度と同じにすることはありえないことですから 今日聞くボイスメールは一生のうちに一遍だけの機会ですよね そう思うと毎日のボイスメールがとても大事に思えます ジョンさんはどんな時が大事な瞬間だと思いますか? 네, 일본의 그 옛날 말 중에 잊지고 잊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것은 단 한 번의 기회, 단 한 번의 소중한 만남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좋아합니다. 한국에서도 일생 동안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있으신가요? 정은 씨가 진행을 하고 있는 보이스메일도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의 방송은 두 번 다시 같은 방송은 할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는 보이스메일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만의 기회고요.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매일 방송을 듣고 있지만 이 보이스메일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됩니다. 정은 씨는 어떤 때가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? 하셨어요. 그러게요. 소중한 순간. 진짜 이 시간은 다시 못 돌아오는 시간인 거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냥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어떤 그 뭐랄까요 부족이라 그러나요? 어떤 그 민족들은 시간을 어떤 뭐 물줄기 같은 흐름이라고 믿는 어떤 뭐 민족들도 있고 네. 시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철학이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과학적으로도 아직 뭐 이렇게 딱히 증명이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네,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아무튼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시간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뭔가 좀 이론적으로 생각하든 네.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말 규명할 수 없고 정말 신기한 그런 존재인데 아무튼 시간은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거겠죠. 네.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네. 네. 그래서 그 지금 여기서는 또 한 번의 시간, 한 번의 기회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기회나 시간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람과의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렇죠.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내가 어떤 그 장소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는지 그런 존재 네. 같은 것도 다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잊지고 있지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참 많은데 되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의미에서. 그렇죠.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소중한 순간이라는 게 정말 따지고 보면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죠. 그렇죠. 예. 네. 지나고 나면 어쨌든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. 네. 이렇게 저희가 김주영 씨와 함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만나 볼 수 있는 이 시간도 소중한 시간일 거고. 네. 네.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군 생활이지만 또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 또 이게 그렇죠. 또 소중할 수도 있는 것이고. 네. 네. 저희 갑자기 막 숙연해졌어요. 무겁네요 오늘 좀 네. 네. 사연이 좀 이렇게 무거운 쪽으로 유도하네요 저희를. 네. 자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출석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어떤 분들이 보내주셨나요? 뭐 이밖에도 유리님, 류꽃님, 그리고 에이꽃님, 유타님, 카바네님 등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. 또 뭐 우리 월드컵 얘기했었는데 코스모스님께서도 6월 월드컵을 맞아서 한일 양국이 모두 다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. 네, 올려주셨어요. 네. 네. 두 나라 모두 이렇게 힘을 내서 다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네요. 네. 자,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? 아야야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인데요. 이승기의 처음처럼 그때처럼 듣겠습니다. 네.